우리 1라운드 포지션 배트의 최종편이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총 김민범 홍준기님. 아, 그녀를 잡아요. 그녀를 잡아요. 이 노래 불렀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적.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신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이적으로서 기가 막히게 한번 정말 잘 불렀나? 한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렛츠고! 무얼 그리 망설이나요? 그녀를 잡아요. 아, 그 할 때 그 표정이랑 목소리랑 느낌 되게 좋았다. 좋다.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이 노래까지 들었을 때에 이 노래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신은총 씨 노래다. 신은총 씨가 이 노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많이 불러본 느낌이 팍팍 든다. 홍준기 님도 굉장히 잘 불러주고 계신데 홍준기 님이 이 노래에서 지금 중저음 표현할 때에 자기 음역대랑 약간 안 맞아서 압력이 약간 새는 느낌이 든다. 좋았어요. 김민모님 거기서 힘있게 소리 잘 고음 잘 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디움 템포 이상의 아주 신나는 노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노래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리듬이 가장 중요하죠. 김민범님은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이 있는 게 들린다. 약간 뮤지컬처럼 들리고 리드미컬하게 들리진 않는다. 나머지 두 분에 비해서.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뮤지컬 배우야 아니면은 가수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창법도 그렇고 그 리듬 타는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기서 딱 그 떨리는 느낌의 표정을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우리 홍준기님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노래할 때도 끊임없이 액팅을 하고 있어. 와, 프로 연기자야. 그런 말 해요. 난 너무 좋아. 두 사람 너무 좋다. 신흥총님, 홍준기님 이 노래의 그 맛을 너무 잘 살려주고 있어요. 이 노래의 맛을 잘 살린다는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리듬을 잘하고 있다. 이 여자가 거기서 이제 김민범님은 소리도 조금 실수를 했죠. 예, 소리도 지금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듬도 아쉬운 면이 있고 이 노래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뮤지컬에 가까운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나를 기다리겠죠. 이제 준비됐나요? 그럼 외쳐요. 난 네가 너무 좋아. 거기서 난 긁기까지. 이 노래는 완전히 지금 내가 볼 땐 신은총 씨 노래입니다. 신은총 씨 노래고 이 노래 안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 노래는 제 노래입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노래에 어울리는 가장 완벽한 소리, 리듬, 액팅 다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 또 약간 이제 뮤지컬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걸 셋이서 연출을 했네요. 뮤지컬이야. 윤종 씨가 뮤지컬이야 딱 이런 말씀 하죠. 그녀를 만나요. 그리고 손을 잡아요. 떨린 숨결로. 그러니까 그녀를 잡아요. 그리고 손을 잡아요. 떨리는 숨결. 이렇게 가볍게 해가지고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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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통 튀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녀를 잡아요. 약간 이렇게 무겁고 쭉 밀어내는 느낌. 이 노래는 그냥 통통 튀어야 된다. 가볍게. 마음을 전해요. 그녀의 눈빛을. 이거 벌써 그부터 다르지나. 그 말을 기다리겠죠. 이제 준비됐나요? 어떤 그 소리의 샤프함도 좀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잡아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리듬을 잘 타냐 못 타냐는 뭘 보면 아냐면은 몸짓을 보면 알거든요. 몸짓이 벌써 나머지 두 사람은 아 춤깨나 쳐본 몸짓이다. 그럼 외쳐요 사랑해 널. 아우 브라보. 와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프로듀서였으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은총 씨를 뽑았다. 여러분 누가 통과했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아 맞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 지난번에 두 번 틀려가지고 심장이 조금 쫄렸어.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는 베이스 3명이 모였나봐요. 이기현 안민수 조찬희님 아이라는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바리톤이들이 모여서 저음 성부 남자들끼리 모여서 중창을 하면은 굉장히 루즈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더 저음 성부인 베이스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남성적인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까? 아니면 나락으로 갔을까? 자,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선곡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바리톤들처럼 화려하고 속도감도 약간은 있고 버라이어티한 곡을 가야 저음 성부만 모여있는 루즈한 느낌을 단점을 가릴 수가 있겠죠. 곡 선정이 벌써 약간 느린 곡을 한 것 같은데 따뜻한 위로. 아 이러면 위험합니다. 정통 베이스 3인방이 저하는 따뜻한 위로. 이거 벌써 여기서부터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기현님인가요? 아 역시 근데 또 우리 또 손쌤은 베이스 셋이 나와서 아 진짜 아, 우리 베이스 후배들 아 화이팅. 오늘 엄하고 두려 지금 우리 이은경님도 벌써 졸려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성부 셋이 뭉쳤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중창을 할 때는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잘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 성부와 목소리와 개성이 다른 세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해주면은 버라이어티함과 재미있는 저절로 드라마틱함 이런 것들이 저절로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성부 그것도 가장 로우 성부인 베이스 셋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베이스 셋이 모였으면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베이스 셋이 모인 단점을 가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지금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생각을 잘못한 거야. 우리의 야 베이스 셋이 모였잖아. 우리의 매력 뭐냐 중후한 저음 낭성적인 보이스 그 풍부한 울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느리고 발라드한 그래서 그걸로 딱 목소리에 딱 공명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감동을 주자. 여기서 이미 사실은 시작이 잘못됐다.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시작이 잘못된 거야. 아, 그늘이 되어줄게. 심지어는 유니즌을 합니다. 유니즌이라는 거 뭐냐면은 성부를 나누지 않고 세 사람이 같은 멜로디 음정으로 노래하는 걸 유니즌이라 그래요. 지금 성부를 열심히 나눠가지고 화려하게 불러도 지금 이미 곡 선정이 나가린 판에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지금 벌써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는 후렴을 다 유니즌으로 했다라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폭망한 겁니다 지금. 아... 여러분 이거 선생님들 프로듀싱 선생님들 제가 좀 미리 물어볼게요. 프로듀싱 선생님들 평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안 좋았어요. 제일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 무대는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해설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하면서 너무 재미가 없어. 제가 들으면서 너무 재미가 없어. 자, 세 분 당에 너무 훌륭하고 저보다 노래 잘하시고 저보다 소리 좋으시고 저보다 실력 좋으시고 훌륭한 우리 후배님들인 거 제가 먼저 인정을 하면서 그거랑 별개로 또 제가 가수면서 트레이너면서 가수 제자들 앨범 프로듀싱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입장에서 아 이거는 너무나 작전의 실패다. 이거는 너무나 생각
생각을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5화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죠. 2데이 미션 본격 크로스오버의 시작이라고 써져 있네요. 2데이 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택 노현우 뭐야 미쳤어. 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가장 스타성 있는 두 사람 저도 원픽이고 서영택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바리톤 중에 가장 끼가 많고 잘생기고 소리 좋은 노현우 씨 두 사람이 만났어. 와 기대돼. 벌써 마이크 막 아드레날린이 막 벌써 막 나오잖아. 이래야지. 잠깐만 그럼 누구랑 붙은 거예요? 신은총 림팍? 림팍이랑 서영택이랑 또 붙은 거예요? 과연 림팍이 또 카운터를 날렸을 것인가? 여러분 말하시면 안 돼요. 결과 말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는 제가 맞출 겁니다. 후배님이 또 카운터를 날렸을 것인가? 그다음 아니면 서영택님이 이번에 리벤지를 했을 것인가? 끝에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노현우 씨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무대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무대 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바리톤 중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자기가 일부러 후드를 많이 내리고 꾹꾹 눌러서 남성적으로 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그 오페라의 드라마틱 바리톤 스타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가요틱하고 발라드한 소리를 넣어서 저는 마이크 플레이도 잘해요. 팝송적인 느낌도 잘 내요. 저는 크로스오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어필을 계속한다고 제가 꾸준히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시작할 때 보십시오. 저음 남자 가수가 지금 이 느린 노래를 하는데 벌써 톤을 성악가답지 않게 쫙 풀어서 마치 그 정말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 자체는 가진 소리는 바리톤의 목소리지만은 확 풀어서 가수처럼 노래를 불러주니까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경영장에 나와서 너무 성악같이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된다. La memoria di un addio. 아 목소리 진짜 둘 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브라보. 칭찬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가진 목소리보다 조금 더 어둡고 두껍게 내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내가 일부러 낼 수 있는 리미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조금만 넘어가도 하고 목이 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면서도 그 한계치에 맞춰서 내고 있다. 왜냐면은 조금 자기가 원래 가진 소리보다 더 두껍고 더 어둡고 더 드라마틱하게 내는데 조이는 소리 없이 열린 소리를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호흡 운영 능력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저런 오우씨 이 밝은 음색 이거죠. 서영택은 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서영택 씨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입모양도 참 좋고 왜냐면 우리 레제로들은 밝은 음색을 가볍고 밝고 시원한 음색을 내기 위해서 1번 윗니빨이 보이게 윗니스를 조금 까야 된다. 2번 위아래로 세로로 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려줘야 된다 입을. 아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쓰고 있고 아 그리고 또 컨트롤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타고난 소리도 좋고 내가 왜 그러게? 너무 좋은데 왜 그러게? 둘이 음색이 안 맞아. 아, 각자는 너무 잘하는데 색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음악적으로 상승 효과가 안 돼요. 노현우 씨가
지금 이 노래에 비해서도 그렇고 두 사람 원래 가진 음색에 비해서도 그렇고 조금 너무 무겁게 부르는 감이 있어. 아, 나 지금 약간 뒤통수 맞았어. 둘이 얼마나 멋있는 무대가 나올까 되게 기대했는데 아, 약간 안 어울려 버리네. 자, 여러분 보세요. 몸 쓸 때 보면은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뮤지컬 배우분들이 가요 부를 때는 몸이 완전히 풀려서 이렇게 흐느적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성악할 때는 성악은 압력의 기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딱 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때도 딱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죠. 중심을 잡아놓고 이 몸속 안에 압력 기둥을 유지하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발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우 씨가 못하는 거 아니야. 각각 보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해. 근데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하게 둘이 안 어울릴 뿐이야. 정말 둘이 안 어울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 둘이 만났는데 이렇게 안 어울릴까 싶을 정도로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안 어울려, 둘이. 이거 영택 씨가 2패하겠는데 지금 느낌상? 잘못 자칫 지금 자칫 잘못하면 2패할 각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한 게 유니즌을 해버렸어. 근데 유니즌을 하는데 위아래 한 옥타브 띄어서 같은 음정으로 지금 유니즌을 치네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노현우 씨가 거기서 음정을 좀 더 올려서 화음을 넣었어야 됐어. 여기도 작전에 잘못 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방금도 말했는데 지금 화음 넣을 때도요, 지금 음악이 지금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이잖아요. 텐션감이 가장 높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야 너는 하이고 나는 로우인데 나는 로우 중에서도 어두운 사람이고 너는 하이 중에서도 밝은 사람이니까는 우리 여기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각자 잘하는 걸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합쳐져서 음악을 상승시킬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넌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해, 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할게, 그래서 합치면은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둘이 듀엣을 부르고 화음을 넣는데 서영택 씨는 계속 하이를 덧치고 하이를 덧치고 더 하이를 덧치는데 노현우 씨가 적당한 거리에서 화음을 넣으면서 같이 하이로 올라가줘야 그 분위기가 상승이 되는 건데 노현우 씨는 계속 더 저음, 난 더 저음, 더 좋은 소리, 더 좋음, 더 좋은 소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음악적 상승을 다 깎아먹지. 톤이 안 어울리는 것도 안 어울리는 거지만 여기도 작전에 잘못했네. 이거 지금 같은 음정이라고. 이거 지금 같은 음정이라고요. 이러면 음악이 상승 효과가 하나도 없죠. 중창하는 의미가 없죠. 세티, 저 여기 들어보세요. 세티 포 이렇게 저음으로 세티 포 하면은 세티 포 제가 음정으로 요음을 쳐줘야 되는 거야. 세티 포 세 바리톤이 요음정을 쳐줘야 음악이 포 요걸 쳐줘야 되는데 요 밑에 음을 쳤어. 자 보세요. 화사음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느낌이랑 1번이 화려하게 들리고 2번이 처지게 들리죠. 이렇게 냈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내고 있죠. 지금 음악이 꽃을 피우고 긴장도를 터트려야 되는 텐션을 터트려야 되는 분위기에서 이 화성을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둘이 가성 처리한 거는 아주 예쁘고 듣기 좋아서 둘 다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성 쳐드리니까 왜 분위기가 처진지 아시겠죠?
이거랑 따따따 이거랑 따따따 이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죠? 진짜 수준 진짜 기가 막혀. 좋아요 눌러라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이고, 그 다음에 곡 선정 너무 좋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우와 이거는 너무 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생각보다 두 분의 음색이 안 어울렸다. 그 다음에 화성에서 편곡을 잘못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상승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진짜 너무 제가 원픽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너무 진짜 좋아하는 목소리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신흥총 씨랑 림팍이 만났어. 이 두 사람 또 지금 제가 이 전 무대에서 리듬을 제일 잘 탄다고 극찬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혹시 여러분 또 둘이 리드미컬한 노래 부른 거 아닙니까? 몰라요. 한번 들어볼게요. 좀 클래식한 크로스오버를 골랐네요.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벌써 음색이 잘 묻네. 둘이 음색이 기가 막히네. 둘이 잘 묻어나네. 페리마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하니? 형한테 전화 좀 해라 야.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하니? 너 미쳤다 야. 너 발라드도 잘하니? 뭐야 너 왜 그래. 뒤에 목소리 기식으로 싹 빼는 거 보세요. 이 새끼 보소, 액팅 보소. 자, 보세요, 여러분. 한 다음에 옆에서 부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액팅에 빠졌어. 얘 뭐야? 얘 물건이네. 여러분, 림팡님 진짜 잘하네요. 진짜 잘해. 실력이 가지고 태어난 목소리나 매력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약간 첫 무대에서 보여줬던 레트로한 음악적인 감성, 이런 거는 영택님이 완전히 제 취향이 맞는데, 제 취향 저격이 맞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림팍 씨가 전체 통틀어서 실력적으로 가장 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참가자 통틀어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면, 작년에 누가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은 유채훈 씨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성악가라서 발성도 좋은데 고음도 잘 내고 고음도 잘 내는데 장르 안 가리고 막 팝송도 잘 부르고 발라드도 잘 부르고 락도 잘 부르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의 그 액팅과 표정과 여유 있는 느낌, 제가 많이 구르다 왔구나 이 느낌 있잖아. 근데 이번 시즌에서 림파기가 딱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 나중에 가면은 마지막에 팀정할 때 유채훈 씨 인기 터졌잖아요. 우리 림팡님도 인기 터지겠어 내가 보니까 지금. 턱도 적절하게 쓰고 있어. 왜냐면은 이거를 원래 발성은 호흡을 100%를 쓰고 이런 외부 근육들을 안 써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호흡을 살짝 줄이고 외부 근육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짝 개입시켜서 그 몸에서 드는 힘을 살짝 부하를 줄여주는 거지. 그럼 내가 여유 있어 보여. 실제로 조금 몸에 덜 쓰면서 내니까 실제로도 여유가 좀 생기고, 발성적으로는 순도 100%는 아니지. 그러나 상관없죠. 성악 아니잖아. 그리고 약간 저에서 보면은 바이브레이션 안 하고 이 하고 멈춰서 벨팅으로 내고 있잖아. 그럼 어차피 벨팅이라는 창법은 외부 근육이 개입이 돼야 바이브레이션이 딱 펴지는 거거든요. 노래방 많이 다녔네. 박혜리 님이 지금 액팅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데 있잖아. 이 표정과 손짓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엄청 몰입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다 계산된 거예요. 저거는 사실은, 왜냐면은 저렇게 안 하고도 감정 표현 다 할 수 있고 저렇게 안 하고도 소리가 다 나는 사람이거든. 지금 그 소리 발성적인 여력이 남아 돌고 있거든.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경연이고 TV에 방송에 가까이에서 카메라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누가 봐도 진짜 멋있게 일부러 내가 하겠다, 그런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 계산된 액팅들이. 그러면서 제가 사실 아까 뮤지컬 액팅 같은 경우죠. 뮤지컬 액팅 같은 경우는 원래 뮤지컬은 그렇게 무대 위 액팅이기 때문에 오버하는 거고 오버스러운 거고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큰 액팅, 자칫 잘못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계산된 큰 액팅을 하는데 마치 누가 보기에는 진짜 감정이 격해져서 아니면 진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일부러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 그러면 그거를 존나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이거 진짜 같잖아. 그러니까 김문정 감독님도 저렇게 잘하다니. 뭐 김문정 감독님도 당연히 알겠죠. 와, 액팅을 저 정도로 잘한다고? 노래를 저런 정도로 잘 부른다고? 감정 몰입이 저 정도로 된다고? 근데 그거를 잘 버무려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낸다고? 격정적인데 자연스럽게? 거기에 종합적으로 감탄을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멋있고 어떤 느낌을 줘야 이 부분에서 어울리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이스 자체가 한 명이 훨씬 더 얇고 밝고 당연히 뮤지컬 배우니까 한 명은 또 리릭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성악가라서 훨씬 더 어둡고 굵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경우에서는 림팡님도 당연히 그 고음을 잘 낼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은총 씨가 하이를 치고 림팡님이 로우를 치는 게 정석적으로 맞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보면은 화성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음악의 분위기와 상승에 맞게 화성 편곡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은총 씨는 고음에서 유연함이 좋잖아요. 빛깔과 유연함이 좋고 림팡님은 공명과 힘이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굴 멜로디를 줘야겠어요? 멜로디가 화음보다 더 도드라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멘치로 더 하이인 사람이 멜로디를 치고 그러니까 은총 씨가 멜로디를 치고 림팡님이 밑에 화음을 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림팡님 목소리에 힘이 좋기 때문에 림팡님을 멜로디를 주고 그 위로 은총씨가 화음을 쌓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작전이 이게 다 계산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다 모든 면에서 작전도 잘 짜고 노래도 잘하고 둘이 호흡도 잘 맞고 연기도 좋고 감정 표현도 좋고 페 한 명 이러고 페 이러면 페 옆에서 이러고 기가 막히죠. 아, 마지막에 은총 씨 표정 진짜 좋았다. 아, 은총 씨, 여러분 보세요. 은총 씨가 마지막에 제일 멋있는 걸 봤어요, 저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왔겠지? 목에 핏줄 써 있는 거 보세요. 정말. 이거는 사실 발성적으로 이렇게까지 힘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최선을 다해서 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발성 역량이 그렇게 안 내도 사실 나는 소리를 다 잘 낼 수 있는데 정말 난 여기서 그렇게 내야겠다. 표현적으로 그렇게 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뻘개지죠. 그 다음에 은총 씨가 블랙아웃 올 뻔했어.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넘어질 뻔했어. 거기서 나 감동받았어. 왜 있잖아 옛날에 윤민수 씨가 나가수에서 듀엣 부르고 너무 열정을 다해서 핏대 세워서 불러가지고 2년 불렀나? 그러고서 윤민수 씨가 뒤로 쓰러질 뻔했거든요. 지금 은총 씨가 그때 그 감동 정말 혼을 다했어 저 사람. 그래서 오는 그 감동 마지막에 은총 씨가 그거랑 지금 같은 거 아니야. 윤민수 씨가 혼을 다해서 부르고서는 쓰러졌던 거랑 지금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진짜 무대에 혼을 싣는다. 그 말을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블랙아웃 와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갔어? 이야, 멋있었다. 지금 여기는 칭찬 일색이었고 앞에는 제가 아쉬움 일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여기가 뽑혔겠죠. 이거는 뭐 안 봐도 제가 알겠어. 이건 안 물어봐도 알겠어. 여기가 무조건 뽑혔다는 걸. 그런데 만약에 둘이 비슷했다. 그러면은 지금 은총 씨 쓰러질 뻔한 것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는 거야. 안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뭔가 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블랙아웃 돼서 딱 가수가 혼신을 다해서 부르고서는 쓰러지는 모습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 여기 신은총 림파님이 올라갔죠? 예, 안 물어볼게요. 예, 너무 아쉬워. 앞에가 너무 아쉬운 무대였어요. 일단 이 무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제가 두 무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여기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작전 짤 때 자꾸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경연 무대다 보니까는
잘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경쟁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기고 싶다 보니까는 자꾸 무슨 실수를 하는 거냐.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점수를 높게 받아서 이겨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경쟁이고 오디션이기 이전에 무대고 음악이고 예술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시작은 잘해야지 해서 시작하면 안 되고 감동을 줘야지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은. 그게 설사 경연 무대일지라도. 그런데 앞팀에서는 저는 잘해야지를 받고 뒷무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바이브를 저는 느꼈어요. 자, 넘어갈게요. How do we fall in love?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 나왔네. 승민 씨랑 수인 씨. 제가 지난번에 승민 씨한테 아쉬운 얘기를 했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아쉬운 얘기를 하게. 왜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무대들이 아쉬우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꾸 조언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오페라 부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액팅이 좀 과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과연 오늘은 기대를 하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we fall apart? Faster than happiness. 아, 일단은 노래를 너무 잘하고 다 좋은데 여전히 액팅이 오페라 부파 같아.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보다 훨씬 더, 지난번에는 약간 드라마틱한 노래였다면 이번에는 또 좀 더 위트 있게 들리는 노래라서 그게 덜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표정이나 액팅이 이 느낌이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너무 무대 액팅이다. Don't you say, don't say. 둘 다 너무 잘한다. 미쳤다. 둘이 어떻게 팀이 됐냐. 와. Mouse, baby, stand and deliver. Only hands, all day, make a singer. 그냥 몸의 움직임도 수인 씨에 비해서 조금 더, 오히려 수인 씨가 팝 가수 같고 승민 씨가 오히려 국악하는 사람 같은 몸 움직임이. 아, 노래는 기가 막힙니다. 아, 소리와 노래는 기가 막혀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칭찬해줘야 돼. 뭐 칭찬해줘야 되냐면은 와, 바리톤이 여러분 리듬을 이렇게 잘합니다. 리듬 너무 좋아요. 여기는 노래를 그냥 타고 국악한 사람이 뭐 팝송을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르냐. 완전 천재네, 천재. 나 고영렬 씨 천재라 그랬는데 여기 천재가 또 있었네. 세련된 느낌은, 제3세계 느낌, 깨부수는 느낌은 고영렬 씨가 잘하는데 이런 세련된 팝송 느낌은 수인 씨가 훨씬 잘하네요. 우리 국악계에 이렇게 천재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Who's willing? Can change the way we are. 여기서 아쉬운 점은 톤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Cold is the pool. 그래서 Cold is the pool. 여기 너무 정직한 소리면 Cold is the pool. Cold is the pool. 이런 기시금이 많이 섞여 있는 톤을 좀 더 썼으면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다. 더. It just break it. Shut your mouth and run me back. 우리 승민 씨는 이제 앞으로 무대를 카메라 무대를 좀 많이 서면서 그러면은 액팅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의 음악성이랑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바리톤 중에서는 저는 목소리는 이분이 1픽이에요, 저는. 거기서 바리톤이 저렇게 저 Like a river 이렇게 줬다 뺀다고? Like a river. 아, 좋다. Like a river.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음악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리듬도 줬다 뺐다 잘하고 있고 표현도 굉장히 막 변화무쌍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액팅은 좀 절제를 하면은 조화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왔다. 우와. 여기서 구음을 한다고? 지렸다 진짜. 바지 오줌 싸겠다 진짜.
이 위에다가 또 노래를 쌓는다고? 아, 지렸다. 나왔다. 아, 여기 또 이렇게 해버렸구나. 이거 뭐야, 저기. 이거 어디에 나오는 가사일까? 이거 오페라 가사 같은데 여기다가 오페라도 집어넣었어. 왜냐면 이거 영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작사를 했다고? 이탈리아어로? 이 가사에 맞춰서 강물이 흐르고 이 가사에 맞춰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자기네들이 뭐 만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면은 아, 야 우리 그냥 야 잘하는 거 보여줘서 다 압도해 버리자, 야 조져 버리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야 네 잘하는 거 나 잘하는 거 하자. 그냥 잘해 버리자. 제가 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전형적으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걸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그 한계를 부셨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미쳤다. 진짜 소름 끼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거 이 무대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중요한 얘기 많이 할게요. 그거죠. 아까 말했지만은 넌 네 잘하는 거 해. 난 나 잘하는 거 할게. 그래서 그냥 무대를 터트려버리자. 그래서 터트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진짜 잘하면 이렇게 터트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감동을 주자. 여기서 시작해서 잘하는 걸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잘하자로 시작해서 그냥 잘하는 걸로 터트려버려서 그냥 우리는 감동을 주... 뭐 감정이 그런 거 없어. 우리 뭐... 우리는 그런 캐릭터 아니야. 우리는 막 빠르게 막 하고 막 랩처럼 하고 막 구음 넣고 막 빠를란도 하고 막 해서 우리는 막 우리 특이한 걸 보여줘서 우리 이거는 진짜 아무도 이거는 우리만큼 할 수 우리가 유일한 거니까는 이건 그러면 이거는 너가 너 잘하는 거 해도 되고 내가 내 잘하는 거 해도 돼. 이건 작전 잘 딴 거예요. 이 매력이 자기한테만 있다는 걸 안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아무도 못 따라해.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못 따라해. 이거를 아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무대는 폭파되는 거죠. 아니 지금 작창에 지금 무슨 뭐 오페라를 뭐 작곡하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그러면은 뭐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아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무대를? 진원님 김지훈님도 너무 좋은 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면서 또 예술이라는 거는 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어가 혼용된 곡이에요. 오, 호소력 짙은 보이스. 일단 위험합니다. 이 곡 다음에 이런 곡이 나온다 위험합니다. 이 나타지 자스티 센사 놈의 센사 센서 센사 뭐야? 여기 또 왜 이렇게 좋아? 저 벌써 감동받았어. 그리고 진원씨 제가 첫 무대 때 제가 미안할 정도로 리듬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했거든요. 리듬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아니 리듬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리듬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센사놈의 센사운 센서 센사 다디베스 손쌤 반응 봐봐. 손쌤이 진짜 돌부처잖아요. 신흥촉 림팡 부를 때도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근데 그 돌부처가 고개를 돌렸어. 그 돌부처가 이거 무슨 느낌이지 지금. 나 1픽 바뀔 것 같은데. 김지훈 씨, 나 1픽 지금 바뀌려 그러는데 어떡하지? 너무 좋아 진짜. 와.
노래 미쳤다. 노래 너무 좋다. 일단은 저는 오늘 이 노래를 귀에다 꽂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곡을 들어보고 이 진원, 지훈 씨 팀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자겠습니다, 오늘. 아니,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도 해설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도 안 봤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제가 화면도 안 봤습니다, 제가. 제가 음악을 느끼는데 방해될까봐 화면도 안 봤습니다. 이승민, 김수인 씨 제가 이거 듣고 이걸 누가 이기냐 그랬잖아요. 제가 프로듀서면 아무 고민 없이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 고민 없이 진원, 지훈님의 코제를 뽑았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어떻게 근데 이 리버를 어떻게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걸 어떻게 이기죠?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좋아서 어떡하지? 제가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둘 중에 누가 이겼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원픽을 바꿀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여러분. 1년을 바랐을도 사버려도 건설라도 슬며마요. 너무 좋잖아요. 정말 좋은 곡은 정말 좋은 무대는 해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 무대인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수준 이상의 무대는요, 그럴 경우에는 제 해설을 듣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게 감상에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이 무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유로운, 더 자유로운 감상을 하시는 데에 오히려 방해다. 이 노래는 내가 해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200% 300%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무대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픽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안 바꿀 수가 없다. 너무 좋았고요. 제가 두 사람한테 엄청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약간 제가 추구하는 음악, 제가 추구하는 그냥 가수로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보컬리스트는 이래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이렇게 막 크로스오버로 섞을 수도 있겠고 그죠? 오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서로 다른 두 보이스가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고 림팡님처럼 다재다능하면서도 완벽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 이승민, 김수희 씨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장르 진짜 이게 크로스오버인가 싶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 해서 우리한테 막 충격 무대를 터트려서 우리한테 막 충격을 그 시도만으로도 우리한테 충격이 오는 그런 무대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노래로 조지는구나. 팬텀싱어 전체 통틀어서 이런 느낌 제가 어떤 후배로서 들은 것이 아닌 느낌 그 다음에 참가자로서 어떤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전혀 생각이 안 들면서 들은 무대 진파크 만원 이렇게 같이 감동을 나누니 더 좋군요 히읗히. 아 진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같이 나누니 더 좋군요. 맞습니다. 진짜 상 남자들의 절 제이스아 만원 상 남자들의 절절함을 너무 멋들어지게 보여줌. 흥해라 진지 맛집 실생 너무 감사해요. 잘 듣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자 오케이 지훈 배우 더블 캐스팅 1라운드고 알았어요. 제가 따로 나를 잡아서 이번 주에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수인 씨 쪽이 이겼어요. 7점 차로. 아 너무 아깝다. 저는 무조건 진원 지훈님 점수 훨씬 근데 앞에도 너무 잘했고 사실 이제 경연이기 때문에 그런 좀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한 게 경연 프로그램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프로듀서 분들의 점수와 결정에 완전히 존중을 하고 완전히 인정을 하고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을지 너무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그거고 만일 이 무대가 정말 순수하게 공연 무대였고 또는 불후의 명곡처럼 관객들이 투표를 해서 점수를 주는 무대였다. 아, 그
그러면 아마 진원지우님께서 점수를 가장 높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무대를 그대로 보여준 무대였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무대였다. 노래를 노래로서, 음악을 음악으로서, 가사를 가사로서, 그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감정과 가사를 전달하는 보컬 아티스트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런 무대. 그래서 앞에 무대가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도와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폭발력이 터지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무대였다면은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예상할 수 있는 무대의 노래고 무대야. 그런데 그냥 우리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죠. 그냥 그 노래 하나로. 그 사실에서 제가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노래라는 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뭐랄까요, 제가 재발견했달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무대 진짜 노래로만 해서 감동을 주고 파격을 주는 정말 전공법적인 노래에만 딱 집중해서 최고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항상 꿈꾸고 노력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끔씩 이런 버라이어티한 무대, 충격적인 무대, 아이디어가 막 상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무대, 여러 가지 장르가 합쳐지고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순수한 노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들어와서 충격을 주는 무대들을 봤을 때 아 결국에는 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더 멋있는 무대인가? 이런 의구심을 저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만 깊게 파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그리고 제 원픽은 지훈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러면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마지막에 너무 감동을 받는 바람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